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28명인 가운데 경기도에선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2일 현재 퇴원 환자가 1명 늘어 퇴원자는 2명, 또 추가로 1명이 퇴원을 준비 중입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코로나19 현황에 따르면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3번 환자가 12일 현재 명지병원에서 퇴원했고,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구리시 17번 환자도 곧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9일 퇴원한 평택시 4번 환자를 제외하면 경기도에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천시 12번 환자를 비롯해 국군수도병원과 경기도의료원, 명지병원 등지에서 8명이 치료 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결정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습니다.